아이, 어디 가야 배스가 많은 거야. 아이, 미치겠네. 어이, 길은 또 왜 이래? 아유, 씨.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어제 괜히 대매도량교에 갔다가 살만 미줌으로 익어가지고 따가워서 죽을 것 같아요. 어제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아마 한 시간만 더 앉아 있었으면 웰던이 됐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낮에 낚시하려면은 꼭 선크림으로 세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보너스 타임으로 한강에 배스를 한번 때려 볼 건데요. 작년에 설해섬에서 배스 이빨만 날리고 안타깝게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꼭 면상을 까서 환경 오염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반포인들의 산책 코스, 코올릭의 바퀴벌레들의 데이트 장소, 설해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 설명은 뭐 워낙 유명하고 저번에도 자세히 소개를 때렸기 때문에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기 앞에 나무 그늘진 데 있죠. 저런 곳 구조물이 있는 곳에 배스들이 많이 숨어 있죠. 삭삭삭, 삭삭삭, 요렇게 유인해 봅니다. 공격 대상인 것처럼 삭삭삭 액션을 주는 거죠. 반응이 없는데요? 아이스데. 다 어디 갔나? 요즘 배스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바보같이 생긴 스푼에는 반응을 잘 안 하네요. 그래서 웜을 달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감아줍니다. 진짜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테일에 파장이 일어나야지 되죠. 살짝 감아줍니다. 요렇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 점점 더워질라 그러는데요 또? 큰일났네. 아이씨, 바로 앞에 한 20m 지점에서 쇼파이트가 있었는데 아, 그걸 못 무네요. 아, 미치겠네. 자, 다시 한번 살살 감아봅시다. 아, 아까워요. 아, 이거 웜이 조금 커서 그런가? 확 땡겼는데 그걸 물지를 못하네. 와, 서울에서 꿀벌 구경한 지 오래됐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많아요, 꿀벌들이. 아, 맞다. 나 여기서 괜히 낚시하다가 잣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 저 보이시죠? 저거, 저기. 오, 엄청 큰 뭐지? 인건가? 오, 대박이에요. 엄청 커요, 저거. 지금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이 뛰어오르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잉어 같아요. 아, 젠장할. 어떡하죠? 포인트 옮길까요? 아, 미치겠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저기 웜을 조금 한 번 더 바꿔본 다음에 몇 번 더 던지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 엄청 큰 잉어죠? 여기 있어요, 여기. 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 저는 어떻게 훌칙이라도 잡을까요? 꺼져 이씨, 알짝거리지 말고 이씨. 아유, 하나만 물어라. 아유, 힘들어 죽겠네. 오, 여기 새까만 잉어 보이시죠? 여기 엄청 커요. 여기 잉어들은 대체적으로 한 5자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어디 가야 배스가 많은 거야. 아이, 미치겠네. 어이, 길은 또 왜 이래? 아유, 씨. 이런 데서 입 벌리고 가다간 입속에 벌레 들어가요. 셔터 내리고 움직일게요. 여기 왜 이렇게 나비가 많죠? 어이, 미치겠네. 입속에 들어갈 뻔했어요. 말하면서 갔다가. 어이, 젠장, 여기 나비 엄청 많아요. 앞에 보이시는 저거 인공수초인데 저런 데 밑에 많지 않을까요? 저기다가 한번 몇 번 던져볼게요. 오, 나이스. 아이, 젠장, 이끼는 개뿔. 우와, 한강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뭐가 있으려나? 이쪽에도 조사님들이 꽤 있네요. 저쪽에 조사님 여기다가 원투를 던지셨는데 뭐를 노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아주 좋네요.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숭어다, 숭어. 숭어 있어요, 숭어. 대박. 여기 숭어대요, 숭어대.
아, 수만대들 지나갑니다. 와, 대박이에요. 오늘 잠깐 쉬어갈 겸 설해섬에서 배스 낚시를 해봤는데요. 비록 배스는 못 잡았지만 설해섬에 있는 물고기들을 많이 구경하고 갑니다.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요. 다음에 채비를 더 보강해서 배스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